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예쁨. 고무줄 바지라서 엄청 마음에 들어요. 흰색인데도 여기 안에 속옷이 안 비치고 날씬하게 딱 떨어지는 이런 바지예요. 크롭탑 입고 입어도 예쁠 것 같아. 그리고 위에는 이건 셔츠인데 이게 그냥 너무 깜찍해서 시키는 김에 시켜봤거든요. 좀 환절기에는 안에 티셔츠 같은 거 입고 풀어서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게 브랜드 이름은 오페라 스포츠고 처음으로 도전하는 브랜드인데 사이즈 성공했어요. 저는 이거 사이즈 바지는 제일 작은 거 하고 이거 셔츠는 1로 했는데 그냥 얼반 아웃피터스에서 샀는데 되게 예쁘더라고요. 스포티한 게 되게 예뻐. 짠! 아까 바지랑 조금 비슷한 느낌인데 고무줄 스커트고 이렇게 허리를 조여줄 수가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지퍼로 된 주머니가 양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스타일링 하기 나름인 그런 치마예요. 제가 요즘에 좀 화이트에 꽂혀서 이렇게 화이트를 샀는데 속치마가 없는데 속옷이 좀 비치거든요. 근데 모양은 되게 예쁘죠. 이 셔츠랑 이렇게 입어도 예쁜 것 같아. 근데 제가 이런 옷을 입을 때 안에 속옷을 입으려고 산게 있는데 뜯어왔어요. 짠, 요런 사각 팬티인데 자칫하면 MP가 입을 것 같아. 잘 사수해야겠다. 되게 남자 팬티 같이 생긴 요런, 그래서 옴므 걸즈인가 보다. 요런 팬티 입으면 이렇게 바지처럼 그냥 딱 보이는 속바지처럼 팬티 입고 그 위에 입어도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렇게 입었는데 속바지처럼 너무 좋다. 이런 흰색 옷 입을 때 이런 화이트 사각 팬티 강추. 햇빛 비치면 안에 다 보이거든요. 이런 재질이.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슬쩍슬쩍 보이잖아요. 이것도 잘산것 같아. 예쁘죠? 제가 실패한 쇼핑에서 실패한 건데 이런 바지거든요. 바니 바지인데 이 핏이 저랑 안 맞아요. 이렇게 재단할 때부터 라인이 이렇게 좀 있는데 일단 여기가 너무 커.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가 엄청 넓어 보이고 이 부분이 자기 주장이 너무 심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였으면은 너무 예뻤을 것 같은데 얘는 환불을 할 거예요. 근데 예쁘긴 한데 어쩔 수 없지. 실패한 옷도 있답니다. 이렇게 나갈 거예요. 오늘은 핑크색 옷으로 이렇게 쫙 입어보았어요. 안에는 이렇게 핑크로 그냥 입었고, 그리고 이 코트는 제가 처음 입는 옷인데, 네, 한 1년, 2년 정도 전에 아르켓에서 산 요런 헤링본 코트예요. 이렇게 쓰고 그리고 오늘은 이거 환불하려고 여기다 넣고 가려고 합니다.
숨어 있는. 일단 요거는 휴지 보관함. 휴지를 이렇게 통째로 넣어도 돼요. 박스를 안 까고. 써, 짠. 너무 깔끔해졌죠? 열고 닫기도 편한데 그냥 이렇게 들어도 분리가 안 돼. 무드랑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디자인이. 그쵸, 저 전등이랑 테이블이랑 이렇게 딱 뭔가 같은 류야. 그래서 얘를 안 쓸 수가 없었고. 그리고 이거는 구두 주걱인데 구두 주걱을 맨날 사야지 하다가 그냥 주문하는 김에 같이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게 뭐냐면 그 국자 같은 거 올리는 그런 요리할 때 이렇게 막 뒤적뒤적 하다가 마땅히 놓을 데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넣는 거. 하나는 여기 테이블 위에 올려줄 거고 하나는 방에다가 넣을 거예요. 메인으로 쓰고 있는 샴푸인데 너무 좋아서 정착했어요. 오늘은 이렇게 안에 그냥 검정 색깔 있고 위에 이렇게 패딩 트렌치 입었어요. 언제 하려나? 정심제 풍수에 능한 스님이 배사님수의 집터를 잡아주며 진회장에게 당부했다. 마음만 곱게 쓰면 돈이 말을 일 없는 땅이라고. 정심제라는 데코 이 집의 이름은 그렇게 탄생했다. 회색 같은 거 샀거든요.
회색깔 샀는데 약간 하늘색으로 이렇게 라이닝 들어가 있어요. 테두리에 이런 짜잘한 주방용품 몇 개 샀어요. 이런 느낌. 이 채썬은 칼인데 속냄새 훔치고 샀다고 할까? 기대된다, 채썬은 칼. 여기 밑에 칼날을 안 쓸 때는 이렇게 내려서 보호할 수가 있어. 진짜 좋다. 딱 밑을 내려서 올리면 고정이 돼요. 안 벌어지고. 그것도 너무 좋다. 이게 되게 많더라고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프라임으로 샀어요. 열었는데 이렇게 들어있대요, 안에. 안 무거웠으면 좋겠다. 아우, 무겁다. 솔직히 무거운데 막 미친 듯이 무거운 정도는 아니에요. 오! 꾹 누르면 시작이 되는데 한번 해볼게요, 다리에다가. 오. 저는 마사지 받을 때 엄청 센 압으로 받거든요. 저는 이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센 압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뾰족한 걸로 좀 압력이 있는 마사지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 이게 이렇게 영국 거랑 유럽 거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네. 이거 좋다. 오랜만에 매치스 패션 시켰는데 이렇게 세트로 샀거든요. 이게 약간 되게 로망의 잠옷이잖아요. 근데 비싸서 솔직히 이 돈 주고 막 살고 싶진 않다 그런 브랜드였는데 이번에 불프 때 30% 세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아래 각각. 그래서 네, 샀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한번 입어볼게요. 제가 왜냐면 사이즈를 잘 모르니까, 처음이라 잘 몰라서. 근데 이거 되게 좀 별로네. 그쵸? 되게 못 만들었어. 약간 실망이에요. 여기는 안 그런데 저기가 좀 그러네. 바지는 X스몰 했고 위에는 스몰 했어요. 약간 이 테클라의 그런 헐랭벙벙한 그런 핏을 원해서 저 사이즈 선택 대성공. 딱 붙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자기 만족의 잠옷. 뭔가 나는 그 로망을 실현했어 그런 잠옷인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티가 안 나요. 이게 뭐 테클라인지 뭔지 티가 안 나. 이거 핑크색 사고 싶었는데 마침 또 이 색이 딱 세일이 적용되는 색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 충격적인 거. 제가 이거 핑크인 줄 알고 있었다가 지금 여기 딱 하얀 조명에서 봤더니 핑크와 보라색의 사이였어요. 짠. 마카롱 아이스크림. 네, 아쉽게도 라즈베리 리치 맛밖에 없어요. 올해부터 새로 생긴 오너먼트들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얘는 여름에 산 건데 영국 공중전화. 이거는 버스. 이거 제가 모으는 펠트 인형 시리즈인데 약간 시골지 같이 귀엽잖아요. 그래서 샀고 친구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 거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산 거예요, 헤롯에서. 헤로 지하에 윈터 월드인가? 뭐 그런 크리스마스 마켓 있거든요. 제가 모으고 있는 게 이 펠트 인형 시리즈거든요. 너무 귀엽죠? 조금 추워요, 겨울에. 그래서 여기서 TV 보거나 할 때 이불 덮고 보는데 그럼 진짜 따뜻해요. 티셔츠.
이거 티셔츠 입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슬림 핏으로 나온 옷이라 나지하게 잘했어. 아주 찰떡이에요. 이거 방금 이거 입어본 건데 이거 입고 이거 스커트 이렇게 입고 나가려고요. 네, 검수를 신었더니 괜찮은 것 같아요. 진주 목걸이 하나 해줬어요. 위에 헤링본 코트 입고 이렇게 갈 거예요. 짠. 신발은 이거 검정 색깔 신고 나갔다 오겠습니다. 요즘에 집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 트리 켜기. 12월이 되었어요. 오늘은 12월 3일 토요일이고 배달 왔는데 아무튼 TV 배달 왔거든요. 저희가 불프 때 TV를 샀어요. 이거 LG 올레드 55인치 샀는데 여기 이제 사운드바까지 해서 샀거든요. 지금 거의 한 2초 만에 여기다가 놓고 가버렸어. 근데 원래 한국은 이거 막 다 설치까지 해주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근데 박스는 까질 줄 알았지. 왜냐면 가구 같은 경우는 박스는 까주거든요. 박스 까서 버려주는데 근데 이거는 이렇게 두고 막 Have a nice day 하고 가버렸어. 아무튼 많이 당황스럽고요. 점점 집다운 집이 완성돼가고 있어. 어떡해. 저희 집 완전 크리스마스 무드거든요. 이거 볼 때마다 너무 예뻐 죽겠어. 아침에 저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불프에서 산 제가 불프에서 엄청 뭔가를 또 많이 샀더라고요. 엄청 안 산 줄 알았는데 일단 여기 브라운즈에서 엄청 많이 샀는데 이런 더스트백. 그래서 더스트백 엄청 많이 생겼고